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연일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소음 문제와 지역 발전 대책이 우선돼야만 도민을 이해 설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여수와 고흥, 무한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의결했습니다.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여수 돌산읍에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수시와 사업자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농가 인구 2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청년 농업인 유인책으로 스마트팜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의 전남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음과 지역발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7국 정책회의를 통해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전남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군공항 유치 의향서를 받으려면 생활소음 등 문제 해결책은 물론 광주시의 지원책과 국가지원사업, 전남도의 추가지원 등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사전에 모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은 무안국제공항과 통합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계획이라며 광주시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도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심의에서 여수 고흥 무안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가 의결됐습니다. 이번 잠정 목록 등재는 2026년 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기까지 대상 지역의 추가 확대 권고에 따라 여수 고흥 무안갯벌이 가장 먼저 2단계 등재에 참여해 이뤄졌습니다. 추가 신청 지역은 멸종위기종과 고유종을 포함해 300여 종 이상의 생물종을 부양하고 있으며 이동성 물새종의 휴식처로 전 지구적으로 기여하는 가치가 매우 큰 서식지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가 올해 일자리 12만 개를 창출하고 취업자 수 98만 5천 명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를 추진합니다. 전남도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산업전환 대응 미래 일자리 창출과 전남형 일자리 혁신,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도민 밀착 고용 안전망 강화 등 4대 전략과제입니다. 으뜸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정착하는 전남을 비전으로 세우고 첨단 전략산업 중점 투자 유치와 2차 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등 241개 사업에 3조 9,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돌산읍에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최근 여수시와 사업자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읍 무술목입니다. 목장 용지로 방치된 지 40년 만에 본격 개발에 들어갑니다. 최근 여수시는 사업자와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곳에는 오는 2030년까지 7천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축구장 190여 개를 합친 면적인 이곳에는 5성급 호텔과 컨벤션 센터, 그리고 골프장 등 다양한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부지 개발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해당 부지가 방치되면서 악취와 해충 등으로 피해가 컸던 만큼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체 나지죠. 모기는 모기 물 때는 지금은 갈대가 나서 갈대 꽃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고 주민들이 삽니다. 반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인근 해역인 가막만의 해양 오염과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교통 체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관리하려고 하면 농약을 아마 그 치야 되는데 비가 오게 되면 바다로 다 유입이 될 것인데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주민 의견이 분분한 만큼 시간을 두고 해결하겠다는 입장. 도시 기본 계획 변경과 환경 영향 평가 등 남은 행정 절차를 진행하며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해가면서 기업체에서랑 저희 시에서랑 풀어가야 될 문제고 어차피 소통도 해야 되고.
본격화된 여수 돌산읍 무술목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사업. 하지만 개발에 대한 주민들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 네, 김민지 아나운서. 지난해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두 명 중 한 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는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임대형 스마트팜이 청년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가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청년 농업인 유치를 위해 설립된 충남 당진시의 청년 창업농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8,900제곱미터 규모의 요리온실에선 4명의 청년이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시설하우스를 짓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약 25억 원. 농사를 처음 시작하는 청년이 투자하기에는 큰 금액입니다. 시설비에서 엄청 돈을 안 들이고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엄청 지금 좋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매우 저렴합니다. 사설 온실하우스의 대여료는 연간 약 5천만 원. 하지만 이곳은 약 33분의 1 가격인 1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시설비와 임대료의 지출이 적어 일반 농가보다 30%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창업의 위험 요소는 줄이고 농업의 규모는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는 청년이 의지만 가지고 오면은 충분히 이제 아무것도 없이 경영비만 가지고도 농사를 짓고 경험을 해서 기술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라서. 또 스마트팜은 현대화 시설로 농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스마트팜을 찾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영농을 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1년 차에는 한 10명 미만이 신청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14명 정도 신청해서 현재 11명 정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45곳.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충남 청양군도 최근 1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팜이 청년들의 배움터이자 창업 연습 샌드박스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0명의 창업농의 배출, 150톤의 농산물의 생산, 10억 이상의 면 매출 등의 여러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농촌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헬로TV 뉴스 정호석입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지역 곳곳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엔 대학 신입생과 취업 준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많았습니다. 범행 수법들도 교묘해 중개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전세 사기 사건에 일부 공인 중개사들까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사 비용 등 수백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며 신축 빌라를 매매 시세보다 비싼 전세로 계약하는 일에 공인 중개사들까지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해당 공인 중개사들은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이 넘는 성공 보수를 챙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지자체와 전세 사기 의심 공인 중개사들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경우 경찰에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임차인들은 불안과 고통만이 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무안군청 관급계약 뒷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군수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김산 무안군수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무안군에 8억 원 규모의 관급 자재를 공급한 업체가 4급 공무원과 김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등 2명에게 계약 금액 일부를 제공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약 수주를 대가로 전달된 돈이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김군수 캠프에 선거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 관리자에게 단체 협약비를 명분 삼아 금품을 뜯어낸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노조 관계자 51명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단체 협약비를 달라고 요구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경미한 위반 사항을 촬영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 여부를 확인해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 공사 현장 13곳에서 1억 4,1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체 협약비 대부분을 노조 활동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경찰은 노조 핵심 집행부 4명에 대해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24일 저녁 8시쯤 고흥군 점안면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을 벌인 지 3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가림 시설과 농자재, 벽시 등이 일부 소실됐습니다. 고흥소방서는 비가림 시설 안에서 벽시 바라기를 사용하던 중 원인 미상의 불씨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청년단체 청순농부가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청순농부는 청년 순청 농부라는 의미로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 등 7명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청년들이 농업을 직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과 상생협력해 청년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는 데 사업비 3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들은 외지 청년 정착을 위한 파트타임반과 풀타임반, 방과 후반 등을 운영하고 청년 거점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부터 3일 동안 열렸던 기후보호주간 여수 2023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과 학생, 시민단체 등 천여 명이 기후위기 극복 강연과 플라스틱 줍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기후보호주간 진행된 탄소중립 실천과제가 시민생활 속에 실천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백운산 국사봉 철쭉이 절정을 이룬 가운데 오는 29일 철쭉축제가 개막합니다. 4년 만에 열리는 올해 축제에서는 등반대회, 버스킹, OX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축제 첫날인 29일은 인근에 있는 옥곡 5일장이 열리는 날로 신선한 먹거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백운산 국사봉 철쭉축제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목포시가 춤추는 바다분수 시설의 기능을 개선합니다. 목포시는 춤추는 바다분수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비 85억 원을 들여 시설 보수와 기능 개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올해 말까지 보수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가수 송가인 씨가 자신의 고향인 진도를 찾아 고향 사랑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가수 송가인 씨는 4년 만에 재개된 43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현장을 찾아 고향 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지역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송가인 씨는 현재 진도군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공중보건의 14명을 신규 배치했습니다. 강진군은 지난 24일 이달부터 새로 배치된 14명의 공보의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역 보건정책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과 공석인 대구보건지소에 한 의과를 투입하는 등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전남 해남에서 생산된 2022년부터 2023년산 물김 위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해남에서 생산된 물김은 1년 전보다 0.2% 증가한 7만 10톤 정도, 위판액은 18.6% 늘어난 7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해남군은 지난해 말 고소온의 영향 때문에 초기 생산량과 위판액이 다소 감소했지만 꾸준한 긴발 관리와 예찰 활동을 통해 올해는 예년 생산량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이 비전문 취업비자인 2구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화된 훈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은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선체 조립과 도장 과정에 투입될 외국인 근로자 22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진행될 교육은 모두 6개 과정에서 36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